광주에서 보궐선거에 나온 새누리당 후보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야권 후보들의 긴장감은 높아졌고 선거 열기도 한층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이달 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정승 새누리당 후보가 시민들 앞에 큰 절을 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행정고시 출신 고위공직자로 여권 내 보기 드문 호남 인맥이라는 점에서 정 후보의 중량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정 후보는 제2의 이정현이 호남에 필요하다며 유대회와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 등 산적한 지역 현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요청을 받고 영입돼서 온 후보기 때문에 정말로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당선되면 여당에서 확 밀어줄 겁니다. 이른바 스펙을 제대로 갖춘 여권 후보가 서구울 보궐선거에 나섬에 따라 야권 후보들도 경계심을 갖게 됐습니다. 새정치연합 조영택 후보는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초반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와 예통합진보당 조남일 후보 역시 10에서 20%의 고정표를 바탕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새정치 조영택 후보와 1대1 구도를 만들어 제1야당의 독점 체제를 깨고 호남 정치의 개혁을 이끌겠다며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쪽 지역 유권자들이 최근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인물인데요. 인물 경쟁력에서 얼마나 유권자들의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가 다소 변수일 것 같긴 합니다. 4.29 서구울 보궐선거는 여야를 포함해 최소 5파전으로 전망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결은 물론 야권끼리의 숨막히는 혈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